허균을 제가 그 아마 좀 잘못 착각을 좀 해서 예, 제가 찾아보니까 허균은 뭐 설이 아니고 예, 그 적자이긴 한데요. 제가 좀 여러 가지로 혼동스러웠던 것이 홍길동전의 주제가 설의 어떤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주제로 다뤄졌었고 또 그분의 스승도 서울 출신이라서 그것 때문에 그 이달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굉장히 그 평생을 아마 고생하면서 사셨던 그런 매력도 있었고 또 그분의 뭐 가게나 집안이 뭐 훌륭한 집안이긴 합니다만은 그 부인 그 저 누굽니까 헌안설원 누이였던 헌안설원도 좀 불우하게 살다가 돌아가셨고 27에 요절을 했다고 하죠. 그 우리나라 최고의 여류 시인이라고 하지만 돌아가실 때 세 가지를 한이 된다고 하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아, 그 헌안설원이 그 불우한 가정생활 또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좀 비탄하면서 조선에 태어났던 것, 여자로 태어났던 것, 그리고 자기 남편과 결혼했던 것, 이 세 가지가 한의로 다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그리고 또 허균이 이제 그 나중에 뭐 광해군 즉위 후에 임목대비의 문제로 역적으로 또 몰려가지고 그 일찍 출세했던 참 잘 나가던 그분이 참수를 당하는 그런 참 예, 굉장히 그 슬픈 역사가 있어서 제가 허균을 서울로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오늘 시간은 이제 장자의 구성과 뭐 그 사상적인 내용을 잠깐 소개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그 기획을 했었는데요. 현재 그 18조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장자의 천하편이라는 책이 맨 마지막 편입니다. 33편, 제 33편째 있는데 그 천하편이 이제 그 당대 춘추 전국 시대의 학술을 개괄한 그 명문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글들은요, 고전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맨 앞에 글하고 맨 뒤에 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소유유편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 천하편 그게 맨 앞편하고 맨 끝편입니다. 노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노노에도 마찬가지고 뭐 명자도 마찬가지고 이 오래된 고전일수록 맨 처음에 나온 편 또는 맨 처음에 나온 귀절과 맨 끝에 나온 귀절이 중요합니다. 아마 옛날 분들은 이 수미 앞과 뒤를 굉장히 중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노 같은 경우에도 뭐 학이십지 부령요로와라는 그 한마디 말이 어떻게 보면 노노 전편의 주제를 또는 공자 사상의 요점을 정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사상적으로는 공자 사상은 뭐 인, 뭐 의, 뭐 이런 사상을 가지고 공자 사상을 요약할 수도 있지만 그건 뭐 관점에 따라서 여러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자 사상의 그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학습을 가르쳤다는 거죠.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아니 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늘 태어나서부터 거의 죽을 때까지 우리 여기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연세가 높으시고 여러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셨던 분들도 또 이렇게 한마디 말이라도 이렇게 배울 수 있을까 싶어서 또 이런 데도 또 나와주시고 하시는 것은 지금 현대사회니까 가능한 거죠. 저 삼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공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학문의 길이 열리고 일반인들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뭐라고 할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특히 뭐 서양까지는 뭐 포함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더라도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반인들도
글을 배울 수 있고 성현의 언행과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예. 또 그 당대에 특히 일부 제한적인 사람들만 공부를 했던 그걸 이제 관학 또는 국학이라고 불렸던 거죠. 그건 대개가 관학과 국학의 내용은 통치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스릴 건가, 또 세금을 어떻게 거둘 건가, 관리들을 어떻게 임명할 건가 이런 문제들이죠. 사실은 별 재미는 없어요. 그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테크닉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학문적 호기심으로, 지적 호기심으로 인류의 그 지성을 탐구하고 또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익히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공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인의를 주장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논어의 첫 기절은 공자 사상의 요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또 이 학이라는 것이 그럼 뭐고 습이라는 게 또 뭐냐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제 생각을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건 뭐 학자들의 정설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배운 학자는 이렇게 생긴다. 배울 학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 글자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양손에 이렇게 효를 가지고 노는 모습 이것이 이제 배움의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효를 가지고 노는 모습 효를 가지고 조작해서 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역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구성 요소이고 주역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긴 하지만 더 단순하게 말하면 점치는 법이죠. 점치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죠. 하필이면 무슨 뭐 무당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무당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무당은 이제 고대의 그 학문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무하고 사라는 두 계층으로 구분을 하는데 옛날에 그 하원주 시대의 관학은 뭐 무하고 사 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말을 합니다. 무가 이제 오늘날 무당하고 비슷한 것이고 사는 오늘날 역사하고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무당으로 무를 생각하면 안 돼요. 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직관력, 예지력, 영감 이런 걸 가지고 국가의 경영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 지식인 분이고 사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이지력을 동원해서 국정을 자문하는 지식인 그룹을 말하는 거죠. 이 무가 가장 쇠퇴한 형태가 오늘날의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점점점점 부박을 받아오고 점점점점 영역이 줄어드는 그 계층이 무라는 계층이죠. 그러나 무나 산은 다 예전에는 점을 치던 계층이에요. 점을 치지 않고는 그 당대에는 미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또는 당장 걸린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판결을 내릴 방법,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점을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점을 쳤어요. 이게 약간 좀 어폐가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점치는 것과 예전에 점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네,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오늘날에는 뭐 입시철, 뭐 선거철 뭐 이런 때 이제 주로 점을 많이 친다고 하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점을 쳤느냐면 물론 과거를 볼 때도 점을 많이 쳤습니다. 옛날 선비들 그 별이별 점과 그 무속적인 형태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옛날 고문서들을 보면 남아있습니다. 과거급제가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그건 이제 하나의 뭐라고 할까 기원하는 그런 행위로서 민간 습속적인 것이지 그 미신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점을 쳤던 곳이 어디냐면요. 그 전통시대에 군중입니다. 전쟁터. 전쟁터에서 장수가 가장 많은 점을 쳤어요. 부인들이 점을 예전에는 많이 쳤냐? 그렇지 않습니다. 치기로 말하면 남자들이 주로 점을 쳐요. 그리고 그 가장 치기 많이 점을 치는 시기는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설날에서부터 대보름 무렵까지 그때까지가 가장 점을 많이 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쳐주는 그 계층 중에 하나가 승려들이 다니면서 점을 쳐주는 그러니까 그건 뭐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점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신수점 덕담 비슷한 신수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토정비결 보는 그 풍속하고 대단히 흡사합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지만 성직자들이 한마디씩 들려주는 말 이런 말에 대해서 한번 지나간 한 해를 또 반성도 해보고 새해를 또 설계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오늘날 점치는 것하고는 달라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점칩니까? 당장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이득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얻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점을 치는 거죠. 물론 옛날에도 그런 경우에 점을 치기도 했죠.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 있을 때. 근데 오늘날 치는 방식하고 전통시대에 치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태길 위주로 쳤어요. 점이라고 하는 그리고 점을 그렇게 어디 가서 치는 게 아니라 천기대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냥 계산을 하는 거죠. 네,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천기대요를 보고 그리고 이제 정초에 또는 동지 무렵부터 해가지고 정초까지 그때가 이제 농한기이기도 하고 또 인간이 그렇게 크게 뭐라고 바쁘지 않은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해를 설계하는 바로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맨 첫 장하고 맨 끝장이 옛날 고전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고전을 보실 때 읽으면 또 새로운 측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18쪽에 보면 천하편 이야기인데요. 이건 뭐 천하편은 장자라는 사람이 직접 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맨 첫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장자라는 분 자체가 진짜로 있었던 거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또 누구냐, 그게 어느 시대에 어디에 살았던 사람이냐라는 문제가 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나 확증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장자가 썼다 쓰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 얼마나 중요한 사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것들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글이 중요한 것이지 뭐 장자가 썼다 안 썼다 그래가지고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차피 장자가 썼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장자 네 편, 그 중에서도 이제 소유유 재물론, 요 두 편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은 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장자 전편을 통해서 볼 때, 이 끝편, 천하편이 가지고 있는 사상사적인 의미는 뭐냐면, 춘추 전국 시대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지성계, 또는 사상의 흐름을 총 정리한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결하지만 핵심을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이제 요런 류의 글이 또 뭐가 있냐면 순자라는 책을 보면 비12자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백과를 이제 비판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비12자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탁탁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간결하지만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쓰는 그런 논문 쓰는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떤 경우는 비약도 많고 생략하는 경우도 많고 반어적인 표현도 쓰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걸 잘 문자를 잘 해독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정말 옛날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 사유 방식 또 삶의 세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문장들입니다. 자, 일단 19쪽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당대의 그 사상계의 상황을 이제 비평을 한 거죠.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져서 성현을 알지 못하고 성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요새 말로 하면 이제 구시대적인 다소 아웃 오브 데이트해진 뭐 그런 거죠. 네. 성현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성현을 알지 못하죠. 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죠. 불과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여러 가지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은 뭐 네. 그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성현을 알지 못하는 거죠. 도덕이 한결같지 않아요. 이건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하나의 기준만이 통용이 됐고 사람들도 그 권위에 거의 절대적으로 복종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도덕이 한결같지 않아진 거죠. 바로 오늘날 사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도 다를 바가 없죠. 사실 이것은 인간 사회 역사가 저는 거의 똑같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비슷하다는 거죠. 또 사회가 변동되고 발전되어가는 방식도 비슷해요. 물론 오늘날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뿐이지 그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같은 거죠. 뭐 이집트인가 어디에 뭐 무슨 글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것들은 뭐 젊은 애들이 뭐가 뭐 어때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그 귀절이 전해진다고 하는데 예, 똑같은 거죠. 여기도 그런 내용입니다. 성현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도덕이 한결같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래도 공통적인 합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천하는 한 가지만을 살펴보고서는 스스로 훌륭하다고 하니 가만히 보니 사람들이 각자 부분적인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주관 이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를 생각하지 않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도덕이 타락해서 그걸 꼭 그렇게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인지가 깨이다 보면 각각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건 필연적인 것이라고 봐요. 이걸 어떻게 전체적으로 융화, 조합, 전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걸 통탄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계속 통탄만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스스로 훌륭하다고 하는 세상이 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가 잘났죠. 다 자기 PR의 시대죠. 우리 때는 조금이라도 잘난 척하면 뭐라고 했냐면 모수자천이라고 해서 비웃었어요. 스스로 잘난 척한다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다 모수자천의 시대가 된 거예요. 스스로를 PR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지 않으면 알아주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없는 사실까지도 꾸며내가지고 막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자기 입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줘서 모셔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선전을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 장자의 탄식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지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비유컨대 이목구비가 다 밝은 재기능이 있을 때 서로 통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목구비가 다 감관이 자기 기능이 있어요. 자기 고유의 기능이 있는데 서로 통하지를 못해요. 예. 냄새를 맡는 건 냄새 맡는 것도 아니고 보는 건 보는 거고 듣는 건 듣는 거고 말하는 건 말하는 거. 이게 서로 통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통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유기적으로 조합이 돼가지고 어떤 전인적인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각자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죠. 사회가 바꿔졌으니까 분화되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다른 세력들이 정치적인 세력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변방에는 오랑캐들이 들어와가지고 소위 오랑캐라고 하는 거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오랑캐지 변방에 있는 소수민족은 다 동등한 이 동포죠. 사회 동포 아닙니까? 사회 동포.
말로는 사회동포라고 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또 중화주의적 편견이 대단히 또 강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자, 제자백과는 제각기 자라는 특기가 있어서 때때로 쓰여지기는 하지만 일부분적, 부분적으로는 자라는 특기가 있다는 거죠. 예. 다 사람마다 자라는 부분이 있듯이 각각 합파마다 장점들이 있어요. 두루 해당하지는 못한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사회 발전의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감당하고 하나의 가치관으로, 하나의 세계관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꼭 좋은 걸까요? 시대가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또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그 반대로 부분적으로만 뭐랄까 자기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전체를 통솔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이걸 이제 옛날 분들은 탄식을 거듭하시는 거죠. 가령 조선시대 같으면 열심히 공부한 유학자는 다 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다 했어요. 그쵸? 심지어는 시골에서 의원 노릇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아시니까 어디 아프다 그러면 방약 학편을 떠들어보든 동의보감을 떠들어보든 뭐 봐가지고 이렇게 처방을 해서 약을 지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어떤 분들은 자극적으로 뭐 뜸을 뜬다든지 침을 놓는다든지 이런 걸 또 터득하시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치료도 해주고 뭐 유학자가 다 했죠. 그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물론 어머님들이 주로 집안에서 다 하시긴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다 조금만 모하면 각각 그분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해결하도록 하는 거죠. 감기가 걸리면 당장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걸 집에서 그냥 민간요법으로 처리하지는 않죠. 요즘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발전이냐 쇠퇴냐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라는 거죠. 지금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추전국시대가 혼란기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다른 측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회 발전의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인지가 점점 깨어난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춘추전국시대가 그렇게 혼란한 시기였느냐. 혼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뭐가 혼란이라는 거냐. 기존 기득권에게는 혼란이지만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기회이죠. 자기 영역,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 춘추전국시대가 정치적으로 가장 혼란하다고 말은 하지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저같이 철학하는 사람들은 철학의 황금기예요.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죠? 사회가 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하는 시기에 철학은 어떻게 황금기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모순 아닌가요? 오랫동안 저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는데 그 혼란했기 때문에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도를 사상가들이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사상, 철학 사상이 발달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로 혼란했다고 한다면 사상이 그렇게 발달할 수가 있었을까? 가령 그리스 철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리스의 부흥기, 로마의 부흥기에 그리스 로마 철학이 발달하는 거 아닌가요?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우리가 사상이 그렇게 발달했을까요? 그 혼란기에? 약간 좀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주나라의 왕실은 점점 쇠미해지고 제후국들에 대한 그 제어력을 점점 상실해 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주나라의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이었겠고 각각 제후국들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던 다른 여러 그 구성 요소들, 그 당대의 구성 요소들에게는 좋은 기회의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두루 해당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단점이라는 거죠.
사회가 발달하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분과적으로 발달하는 거죠. 예. 모든 걸 한 사람이 다 처리하는 시대가 좋은 시대인가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예.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아마추어리즘이 횡행하는 시기죠. 교조주의가 횡행하는 시대가 그렇죠. 그래서 한 부분에만 치우친 학자들이다. 천지의 아름다움을 잘라내고, 요건 이제 노자의 그 도덕경의 귀절에 나온 건데, 예. 말하자면, 있는 이 그대로가 이제 아름다운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미죠, 자연미. 자연이 그대로 현출하는 소박한 아름다움. 이것이 이제 인위를 가했을 때 이게 아름다워지는 것이냐 아니면 추악해지는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떤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인가?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그걸 개조시켰을 때 그때를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버려 두는 그 방치 상태 이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변조를 시켰을 때가 아름다운 것이야. 참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서는 이렇게 이렇게 꾸미는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또 시대가 조금 흘러가면 참으로 어리석었다고 비난을 할 때가 올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아름답다고 해서 이렇게 자연을 망쳤느냐 이 말이죠. 뭐 이건 꼭 여기에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저희 고향에 아름다운 그 정자가 있고 그 바위 물가에 있는 바위 언덕이 있어요. 대단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을 큰 다리를 놓는다고 해서 일부를 폭파시켰어요. 그 암반을 폭파시켜가지고 한쪽이 좀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큰 다리를 놨어요. 그게 70년대쯤, 68년도, 69년도쯤이니까 뭐 한참 됐죠. 한 50년, 네, 50년 정도 된 일인데. 동네 사람들이 모두 박수치고 다 좋아했어요. 꼭 이게 조삼모사 같은 이야기인데. 그 거대한 다리가 그 강을 가로질러가지고, 이제 뭐 시내 다니기도 굉장히 편해지고. 근데 그 다리를 놓자마자 저의 고향은 쇠락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거기서 기다려서 나루를 건너서 이제 이렇게 조금 큰 도회지로 점점 나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냥 다리를 다 가버리니까 동네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동네가 갑자기 쇠락해서 찬바람이 불죠.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요새 같으면 뭐 반대 뭐 한다고 뭐 이럴 때지만 옛날에는 뭐 나라에서 하는 일을 반대할 겨를도 없고 그 아름다운 경관을 바위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도 다 잘했다고 박수를 쳤거든요. 좀 맨날 보는 뭐 바위 언덕 그거 뭐 폭파시키는데 뭐가 어떠랴. 저도 그 새로 생긴 다리가 정말 기억에 정말 생생합니다. 근데 한 30년이 지나니까 그 다리는 지금 폐교됐어요. 그래서 무슨 용도로 쓰이냐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고추 말릴 때 가만히 몰래 들어가가지고 고추 말리는 용도로 써요. 참 아이러니죠. 그 당시에는 그 번듯한 그 다리가 동네의 자랑이기도 했고 뿌듯했죠. 아, 우리도 이제 근대화를 해서 이런 다리를 놓을 수가 있구나. 뭐 사진으로만 봤던 외국의 다리 같은 것을 동네에다 놓았으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것이 정말 현명한 것이냐. 그럼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근대화라는 걸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냐. 그 참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 동네에도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무슨 뭐 초목원 같은 걸 짓는다고 해서 산을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요새는 뭐 기계가 좋으니까 이렇게 절단을 냈어요. 서리를 뚝 잘라가지고 금방 짓더라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거기 수목원을 놓으니까 이제 더 아름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목원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 선생님들 다 짐작하시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산을 가지고 그렇게 허리를 뚝 잘라내가지고 수목원을 지을 수 있는 거냐. 저는 어렸을 때 그 아름답던 그 정말 유서 깊은 그 바위 언덕을 그 폭파시킨 것이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아, 이렇게 서로 딱 균형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뭐 작지만 소박하지만 그 명승보적이었고, 거기가 우리 동네에. 그걸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다이너마이트로 날려버리는, 그리고 30년이 지나니까 그 다리는 이제 폐교가 돼서 출입 금지고 고추마저는 용도로 쓰는, 그치, 이게 뭐냐, 이걸 시행착오라고 불러야 되느냐, 아이러니라고 불러야 되느냐, 역사의 퇴보라고 불러야 되느냐, 참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천지의 아름다움을 잘라내고 만물의 이치를 갈라내며, 네, 비슷한 말이죠. 만물에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치가 있어요. 이치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자기 결, 자기 특성, 자기가 잘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갈라내요. 예, 그래서 그걸 적당히 이렇게 싹 버무려가지고 장식용으로 쓴다든지 이용하고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또는 그 물건이 잠깐 각광을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 그 큰 대교처럼. 그러나 지나가면 금방 또 버려져 버리죠. 결국은 있던 본래의 아름다움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폐허만 남는, 결국 인간은 쓰레기만 양산하는 존재인 것인가, 도대체 인간이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옛사람의 완전함을 꼬치꼬치 살피지만 천지의 아름다움을 능히 갖추거나 신명의 모습을 담기에는 모자란다. 옛사람의 완전함이라 하더라도 완전치가 못하다 그 말이죠. 천지의 아름다움에 필적할 수가 없어요. 그 천지에 보이지 않는 그 뭐랄까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유기적인 연관성, 예, 생태학적인 완전성. 예. 왜냐하면 지구는 45억 년 동안 지구에 오면서 지금 이대로의 방식으로 진화해 왔거든요. 그걸 인간이 잠깐 힘이 세졌다고 해서 마구 휘저어줄 수가 있는 거냐. 예. 천지의 아름다움과 신명의 모습이라는 말인데, 예, 신명이라는 말도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애니미즘 같은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냐, 뭐 귀신론 같은 걸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명이라는 말을 조금 철학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저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본질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본질, 신명. 예. 본질이죠. 오늘날의 본질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본질을 얻어내지만, 옛날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신명인 거죠. 직관적으로 얻어내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만물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이런 까닭에 안으로 성인이 되고 밖으로 왕이 되는 도가 밝게 드러나지 못하여. 이게 이제 내성외양이라는 말인데요. 안으로 성인의 덕을 갖추고 있으면 그분은 왕이 된다는 거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그러니까 성인인 분을 우리가 모셔다가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지도자로 모셔서 우리가 그분을 잘 받들고 그분의 어떤 명에 따라 가지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다스려 나간다. 이상적인 말이죠. 근데 과연 내성외왕이라는 것이 실현된 적이 있었을까요? 전설적으로, 신화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내성외왕이 된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것 뿐이죠.
무력을 가진 자가 왕이 되는 거고, 또는 적당하게 조직을 잘 꾸려서 관리하는 자가 왕이 되는 거죠. 자기 개인 힘으로는 다 모든 걸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킹 오브 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또 동양에서도 공자님은 백세의 왕이에요. 네. 맹자가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성인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최고의 왕, 최고의 성인을 맹자는 공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예수는 복박해서 돌아가시게 되고, 공자는 고생만 실컷 하다가 고향에서 시류에 빠져서, 또 뭐 시류에 빠졌다는 말은 좀 어폐는 있지만, 아무튼 끝내 본인이 생각했던 이상적 정치를 실현시키지는 못했죠. 그걸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서 자기의 사상을 이제 뭐라 할까, 사서삼경으로 남겼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결코 그분의 경륜을 이 사회에서 100% 실현하고, 그분 이 내성회양 사상에 의하면 공자는 당연히 왕이 되어야 돼요. 노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천하의 왕이 되었어야 돼요. 중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지구의 왕이 되었어야 됐죠. 근데 현실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공자가 왜 왕이 못 됐는가가 사실은 중국 철학사, 다시 말해 중국 경학사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이걸 아포리아라고 하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공자 같은 성인이 왕이 못 됐는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관념적으로 꾸려진 그 논리적 관념 세계 속에서는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예. 공자는 왜 왕이 못 됐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말을 장자가 대신 해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개념이 뭐냐면, 장자가 해준 공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현성소왕이라는 말이죠. 현성소왕. 내성외왕인데 내성외왕을 이루지 못하고 현성소왕이에요. 장자가 붙여준 말인데, 유학자들이 저 말을 빌려다가 공자가 왕이 못된 이유를 저 논리로 대신하고 있죠. 현성소왕. 현, 소, 이게 부채색들이죠. 현은 검은색이고 소는 흰색깔이죠. 간단히 말하면 정말 현명한 성인이지만 무관의 제왕이라는 거예요. 무관의 제왕. 네. 현실적으로는 왕이 되지 못한, 그러나 대단히 현명한 성인이라는 뜻인데, 이 내성외왕이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의 어떤 이상적인 관념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유가사상의 핵심적인 논리예요. 성인이 왕이 되어야죠. 네. 플라톤도 철인 정치 이야기했죠. 다 비슷하긴 해요. 네. 그러나 실제로 왕이 되는 사람들은 누가 왕이 되느냐? 현실과 관념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철인이란 무엇이고 성인이란 무엇인가? 뭐 요순 같은 시대를 이제 그 우리 동아시아에서, 또는 유학자들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시대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요순 시대. 예. 소위 요임금은 순임금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선양이죠. 일부러 찾아가요. 순임금이 어진다는 말을 듣고 요임금이 찾아가서 초빙을 하죠. 순임금은 양보하고. 그 누굽니까? 계부 밑에서 고생을 실컷 하고 있던 그 노동자 순을 찾아가서 요임금이 당신이 어지르니까 천하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순임금이 이제 그 요임금의 발탁에 응해 가지고 이제 정계로 복귀를 이제 복귀가 아니죠. 이제 등장을 하게 되니까 요임금은 자신의 딸을, 두 자매를 순임금에게 보내요.
정략결혼이냐, 이게 정략결혼이냐, 아니면 스파이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순임금이 진짜로 성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딸을 둘을 시집 보낸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풍습으로는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약간 좀 이상한 적이지만, 중국 풍습으로는 뭐 자매가 한 지아비를 섬기는 일은 흔한 일이고, 예, 그건 뭐 중국의 풍습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왕과 여영이라고 하는 두 요녀 순처, 요임금의 여식, 순임금의 처, 애가 이제 순임금을 섬겨보면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주죠. 순임금은 진짜 성인입니다. 그래서 순임금에게 자리를 천하를 넘겨줬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요순시대죠. 순임금은 또 우임금에게 똑같은 그런 선양의 방식을 또 전했어요. 근데 우임금은 그때부터는 자기 장자에게 또 나라를 정하죠. 그게 한나라 왕조의 시작이죠. 요순까지는 각각 다른 왕들이 등장해서 천하를 다스렸지만, 그 똑같은 방식으로 선양을 받았던 우임금은 자기 장자에게 왕위를, 이거 비난받아 마땅할 노릇이죠. 자기가 받았으면 적어도 양심 있는 행동이라면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유학자들은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우임금은 다른 현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지만 천하 사람들이 그 양보하려 한 사람을 따라가지를 않고 우임금의 장자를 따라가서 부득이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논리를 펴지만, 그렇다면 그 한 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또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공을 그냥 이렇게 폭탄 돌리기 하듯이 돌릴 뿐이지 논리가 해결된 건 아니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예. 이 현실과 관념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심각하냐. 사실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서인가요? 한서 예문지에 보면, 예, 왕을 보좌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을 보좌하는 학문. 그리고 도가에 대해서는 군인 난면지술, 다시 말해서 왕이 천하를 통치하는 학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그리가 달라요. 도가와 유가는 반고의 한서에 의하면 디그리가 다릅니다. 예. 도가는 제왕의 학문이고 유가는 제왕을 보좌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제왕을 보좌하는 학문이지만 그 현실과 관념 사이의 괴리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막대하게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에서 설명을 못하는 또는 현실을 어쩌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육아의 딜레마예요. 육아의 딜레마라고. 네. 그냥 왕에게 충성만 하면 답니까? 세금만 잘 걷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그거 잘 베풀어 주기만 하면 다인가요? 네.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이제 도가를 통해서 이런 문제 의식들이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정조를 알아야만 도가가 왜 그렇게 현실 정치나 육아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는가, 그리고 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치 환멸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치 환멸론이죠. 믿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예,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은 속는데 세 번째부터는 안 속아요. 그게 인간이죠. 세 번째부터는 안 속는 게 인간이죠. 세 번째도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따라간다면 그건 조금 이상한 사람인 거죠. 이런 까닭에 안으로 성인이 되고 밖으로 왕이 되는 도가 밝게 드러나지 못해요. 예, 되지를 않아. 지금 내성 외왕에도 이 순수한 이 아름다운 이 뭐랄까 이상적인 정치 사상이 구현되질 않는다는 거죠. 현실 속에 답답하게 펴지 못한 채 천하의 사람들이 제각기 욕심대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욕심. 장자가 생각할 때 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현실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욕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욕망의 문제.
욕망을 버릴 수 있다면 또는 욕망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욕망의 문제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이걸 대하고 있는가. 이 장자 또는 도가 사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슬프도다 백가가 제멋대로 횡행하지만 근본에 돌아오지 못하니 근본을 모르고 있어요. 근본. 이 근본은 이제 도가적인 용어를 빌리면 딱 한마디 말이죠. 도죠. 도. 도에 돌아오지를 못해요. 도의 원형은 천도입니다. 천도. 천도가 도의 원형이에요. 하늘의 도. 하늘의 도라는 건 뭘 모델로 하는 거냐면 일월성신의 규칙적인 변화죠. 일월성신의 규칙적인 변화라는 말은 우리 지상이 어떻게 구현됩니까? 주야 한서. 정확한 사계의 변화. 그 속에서 만물들이 골고루 생존해가는 그런 자연적 질서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도 개념의 원형이죠, 사실은. 그걸 어떻게 인간이 천도를 본받아서 지상에 구현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화두인 거죠. 제자백과.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과의 공통적인 화두는 딱 한마디 말로 하자면 도입니다. 도. 예. 어떻게 도를 규정하고 어떻게 도를 이 세상에 구현할 것인가 라는 그 한마디 그것이 이제 공통적인 그런 문제거리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노자든 장자든 공자, 맹자, 뭐 순자, 뭐 묵자, 한비자 뭐 등등 다 마찬가지죠.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기를 잘 전착을 하면 중국 철학의 근본적인 그 문제의식을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냥 괴리된 채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문제 또 나의 직접적인 문제로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생각이 뭐였는지. 후세에 배우는 자들은 불행히 천지의 순수한 도와 고인의 온전한 사상을 보지 못하리니 도술이 장차 부서지리라. 도술은 이제 깨져버리고 마는구나. 각각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구나. 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가 점점 어지러워지는구나 라는 말과 과학이 점점 발달한다는 말이 저는 얼마나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이런 사회가 쇠퇴한다고 반드시 탄식할 필요는 없겠죠. 과학도 발달하고 네. 사회도 발달하고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으로 역비례 관계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회는 더 곤란해져요. 과학이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인도하는 것인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국민이 어디라고 말하죠? 부탄이라고 말하죠. 가장 뭐 가장인지는 잘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뭐 소득이나 뭐 경제 발전의 면에서는 가장 낮은데 가장 행복해요. 부탄이. 예. 아이러니죠. 일반적으로 잘 살고 경제 수준이 높으면 범죄율 높고 자살률 높고 뭐 공해 뭐 등등 뭐 이런 문제들이 예.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늘 우리나라의 장점으로 외국 사람들이 오면 공기 맑고 하늘이 깨끗하다 이런 말을 늘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흐린 나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차라리 외국이 훨씬 더 깨끗하더라고요. 외국이. 불과 한 4, 50년 사이에
4,50년이라는 것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가 봐요. 일본도 메이지 유신 50년 만에 세계 열강으로 들어갔으니까, 물론 그 안에 그 토대가 있긴 했지만, 한 4,50년, 50년 정도면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이 생기는가 봐요. 50년만 노력을 한. 자, 그 다음 중간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장자에 의하면 춘추전국 시대는 천하대란의 시기였다. 이 천하대란이란 말 장자가 한 말입니다. 많이 쓰이는 말이죠. 천하무도라는 말도 있고, 천하대란. 크게 어지러워졌다. 크게 어지러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정도의 혼란은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천하대란이란 말은. 최상급이라고 하나요? 모스트. 대자는 모스트의 뜻이죠.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라는 뜻이죠. 원래의 대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성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관과 욕심에 치우쳤다. 이 문제죠. 자기 주관과 욕심. 이 주관과 욕심은 비례관계에 있죠. 네. 함수관계가 있어요. 비례 함수관계가 있어요. 주관과 욕심. 욕심이 많은 사람은 주관도 강하죠.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을 해야 되니까. 여기 빵이 얼만큼 있는데 욕심 많은 사람은 그걸 자기가 다 갖고 싶은 거죠. 주장도 많아지고 주관도 강해지는 거죠. 절대로 양보 못하죠. 욕심이 적으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네. 집안에서 가장 욕심이 적은 분이 누굴까요? 우리 되게 어머니들이 나는 욕심이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욕심을 챙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식이나 좀 남편을 좀 어떻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되게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욕심이 강, 주관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또는 아들끼리. 저는 딸이 둘인데 딸 둘이 늘 싸웠어요. 하여튼 참 뭐 지금은 이제 다 컸지만 예. 주관과 욕심에 치우친 제자 백가들의 학술이 횡행하면서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졌다. 학술이 횡행하면서 사회가 더 혼란에 빠지는 건가요? 이것도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기도 하죠. 예. 학문이 발전하면 사회도 발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학문도 발전하는 것이고, 학문이 발전하면 또 사회가 더 정돈이 될 것 같은데 더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마치 중화주의적 편견에 의해서 쓰여진 중국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여태까지는 답습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주변부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듯이 이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좀 다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좀 보수적인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노자에 대해서는 장자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본으로 본질을 삼고 물질을 껍데기로 삼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정신이 중요합니까?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보상하시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아마 둘 다 다 중요하죠. 네, 둘 다 다 중요하죠. 마인드와 바디의 문제. 예. 인간이 가진 영원한 숙제죠. 마인드와 바디. 사실 동양에서는 바디 얘기를 안 해요. 예, 바디 얘기를 안 하죠.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건 좀 너무 저열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조선시대 학자들의 그 내밀한 이야기를 담은 일기나 편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분들이 늘 자랑하는 게 있어요. 왜 뭐냐면 두 가지예요. 가난한 거하고 몸에 병 많은 걸 자랑을 해요.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 우리 같으면 창피한 이야기인데, 지금 같으면. 가난하다는 거하고, 지병이 많다는 거. 어디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그리고 사실, 조선시대는 병이 많았죠. 공기가 청정한데 폐병은 더 많아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훨씬 더 많아요, 폐병이. 영양 상태가 부족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거의 뭐 공해 같은 문제는 아마 거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해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뭐 거의 아무 데서나 물을 떠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니까. 예. 아무 데서나 물을 떠서 먹어도 상관이 없었죠. 저희 고향에서는 강물도 길어서 먹었어요. 그냥 강변에서는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설거지도 하고 쌀도 씻고 그러니까 이제 강물 강가에서는 아니고 배를 타고 가운데로 가요. 그래서 두레박이 아니라 이제 물동이를 푹 담궈 가지고 깊이 담그는데 깊이라는 거 기준은 뭐냐면 손이 닿을 때까지죠. 그러니까 한 50cm 이렇게 담궈 가지고 배에다 싣고 또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큰 동이에다가 물을 따라 놓고 하루쯤 가라앉혀서 먹어요. 그럼 맨 아래는 이제 모래. 반짝 빛나는 모래들이 갈아 또 우위를 떨어서 먹기도 하고 허드렛 물로 쓰기도 하고 뭐 물이 부족한 데서는 그렇게도 살았죠. 아마 전 세계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데가 저는 다 모든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정말 금수강산이에요. 아름다운 강산이에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또 전통시대에는 이 정 바디 문제, 물질의 문제를 이렇게 공론화 시켜서 얘기할 형편이 별로 못 됐죠. 그렇게 하는 건 좀 너무 저열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솔직하니까, 또 현실적이니까, 이 바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했고, 그것들을 이제 학문으로 승화시킨 것이 이제 과학이죠. 네.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 네. 깊이 연구를 하고 그것들을 체계화시켜서 물리, 화학, 뭐 천문학 무슨 뭐 등등 과학 분야로 지금 만들어낸 거죠. 동양에서는 다 모든 걸 관념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아까 앞에서 장자 천연표에서 봤지만 근본, 본질, 도, 전체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었지. 그걸 뭐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동양이 과연 정신 문명이 발달했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죠. 서양은 물질 문명, 동양은 정신 문명. 과연 그런가요? 저는 동양 철학을 하지만, 솔직한 말로, 자신이 없어요. 동양은 정신 문명이 발달했고, 서양은 물질 문명이 발달했다. 그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전혀 아니죠. 네. 자, 하여튼 좀 노자나 장자 이런 도가사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야말로 정신문명의 정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 중국 사람들의 진짜 사고방식 또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철학성을 보여주는 글이 이 장자라는 글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이 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본으로 본질을 삼고 물질을 껍데기로 삼으면 껍데기, 네, 껍데기라는 네. 조박과 같은 거죠. 쌀 겨와 같은 거. 쌀만 빼내면 되지. 네. 겨 껍질 같은 게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쌓아놓은 재물을 부족하다고 여겨서 네. 쌓아놓은 재물 같은 걸 부족하다는 게 그게 몸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은 내가 취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번역을 조금 모호하게 했는데 부족하다고 여긴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고 여겼다. 그만. 재물을 창고에 그득 쌓아놔도 가치가 없다고 여겼다는 거죠. 과연 중국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요? 현실적으로는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죠. 이러한 고대의 도술이 있었다. 아, 그리고 담담하게 홀로 신명과 거한다. 아까 신명이라는 말을
이게 무슨 저 인격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제 상당히 유신론적이기도 하고 뭐 또 조금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사실 뭐 그런 측면도 있죠. 소크라테스도 늘 대문신과하고 접신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공자도 논어를 잘 읽어보면 무슨 말을 했어요? 아 내가 이미 늙었는가 보다. 주공을 꿈에 못 본 지가 사흘이나 되다니. 이거 탄식한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공과 늘 교통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나깨나 주공의 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종교적인 그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언급들입니다. 그래서 홀로 신명과 거한다라는 말을 그런 종교적인 경지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 신명과 거하는 문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 그리스 철학에는 인스타시스가 있고 엑스타시스가 있어요. 인스타시스는 내면적으로 결합을 이루는 것이고 엑스타시스는 바깥으로 결합을 이루는 거예요. 외부의 신과 홀로 담담하게 신명과 거한다는 말은 인스타시스를 말하는 것이고 네. 조금 철학적으로 바꿔 말하면 본질 직관의 상태로 산다는 그 말이죠. 껍데기들을 다 버리고 우연적인 것들, 불필요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본질적인 어떤 직관의 상태, 그런 명징한 본질의 상태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돈해 두고 있다는 말이죠. 관윤과 노담이 그 기풍을 듣고 기뻐하여 관윤 노담, 관윤은 이제 노담이 한곡관을 벗어서 이제 서역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노담을 알아본 사람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면 어떠합니까? 저희를 위해서 글을 남겨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더니 하룻밤새에 5천자를 이렇게 주어주고 갔다. 그때 그 관윤입니다. 관윤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뭐 이름은 아니고 직명해서 그냥 만들어낸 말이죠. 관윤. 관문을 지키는 윤. 이게 벼슬윤자죠. 관윤. 이름이 아니고 그냥 함곡관이라고 하는 관문을 지키는 벼슬 직관에 있던 사람 뭐 그런 말이죠. 네. 관윤과 노담이 그 기쁨을 듣고 기뻐했다. 그래서 무를 세우고 태일을 주장하고 네. 무와 일이죠. 무와 일. 이 무와 일이 아주 저 뭐랄까 그 저 이진법에서의 기본이고 극단적인 두 개념이죠. 무와 일, 없는 것과 제로와 일. 그런데 이것이 이제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이죠. 무의 상태. 도대체 무가 뭐냐? 무를 이해한다면 이제 도가 철학을 다 이해한 거죠. 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체로서의 하나를 이제 말하는 것일 텐데 도대체 무란 뭐냐? 어떻게 무가 철학의 그 가장 이념이 될 수 있을까? 서양 철학에서는 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죠. 네.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예요. 무. 그 무슨 로마인가 그리스 격언도 있는데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그 말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결핍 상태일 뿐이죠. 그것을 철학적 원리나 이념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 결핍이라는 상태에 대해. 이건 이제 서양적인 사고방식인데, 동양의 무는, 저는 결핍이나 제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한데, 일단 무라고 하는 글자는, 이게, 논리적인 제로를 뜻한다기보다는 저 어원은 뭐 그렇다고들 말을 합니다. 이 무당이 띠풀을 들고 춤추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무당이 띠풀을 들고 이게 좀 이 상태에서는 저걸 좀 읽어내기는 좀 어려운데 많이 이제 변형이 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렇게 띠풀을 이렇게 좀 들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여기는 좀 춤추는 어떤 발의 모습 같은 건가. 내가 이건 그 어원적으로 좀 다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다시 말해서 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존재라는 거죠. 우리 감각기관에 지각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있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없는, 뭐 그런 것을 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중국적인 사유방식 속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봅니다.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분명하게 말해달라. 서양에서는 그렇게 말하겠죠. 아마 서양 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유입니다, 저건. 근데 중국 사람들은 무라고 하는 거죠. 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중국의 음양사상이죠.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고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예요. 뭐 그런 식의 논리죠. 이 논리를 이해해야 중국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약과 겸손으로 겉을 삼고, 유약과 겸손,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실 뭐 도가에서 굉장히 내세운 말이긴 하지만 모든 철학사상에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약과 겸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약이라는 건 이제 연약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부드럽다는 의미예요. 부드럽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불건강한 상태 내지는 무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상태. 부드러움과 겸손. 어떤 철학사상, 어떤 종교사상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다 하는 거죠. 다 합니다. 근데 도가에서 이걸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그 뭐라 할까요? 장점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노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노자에 아이는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울기 때문에 발버둥 치며 울어도 목이 쉬지 않아. 성인들은 아이처럼 1분 동안 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목이 쉬어버려요. 1분 동안도 못 울어요. 바로 목이 쉬기 때문에. 근데 아이는 하루 종일도 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험해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연히 이런 이제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 유학할 때인데 애를 재워놓고 가만히 나갔는데 공교롭게 전화가 벨이 울려가지고 애가 깬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넘게 한 두어 시간 정도를 울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발버둥 치면서 옆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프론트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따고 들어와서 아이를 달랜 적이 한 두어 시간 이상을 울었던 것 같아요. 발버둥 치는 거 같아요. 아무도 없는 상태. 목이 쉬지는 않더라고. 근데 열이 나더라고. 그래서 도자가 그것까지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실험해 볼 성질의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자, 유약과 겸손으로 겉을 삼고 공허로서 비우는 거죠. 공허라는 말은 내 자신을 비운다는 말이에요. 조금 알기 쉽게 말하면 무욕이라는 말이에요. 무욕으로서 만물을 훼손하지 않음을 그 내면으로 삼았다. 노담은 수컷의 굳셈을 알지만 암컷의 부드러움을 지켜서 천하의 골짜기 됐다. 예. 이 골짜기라는 말을 그 노자에서 잘 씁니다. 계곡. 예. 계곡이라는 말은 참 잘 써요. 아마 그 인류가 상고시대에 살았던 그 지역이 계곡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알기 쉽게 말하면 굴 같은 데 있죠. 굴, 계곡. 계곡은 뭐가 좋으냐면 첫 번째, 물이 있어서 좋고 두 번째, 햇빛과 바람을 적당하게 막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동식물이 풍부해요. 그래서 계곡이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곳인데 그 계곡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그 비어있는 속에 생기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네. 그 비유를 참 많이 합니다. 비어있어서 생기가 충만한 이 상태.
꽉 차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살 수가 없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면 시원하고 다 좋죠. 근데 거기서는 못 삽니다. 대평원 위에 딱 거기서 살 것 같지만 못 살아요.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물론 살죠. 뭐 아파트도 짓고 살으니까 사는데 옛날에는 살 수가 없어요. 비바람을 피할 방법이 없고 햇볕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한겨울에도 그냥 만약에 바람만 막는다면 따가워서 그 햇빛을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햇빛이 아예 없으면 광합성 작용을 이루지를 못하고 이게 동식물이든 뭐 다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반음 반향의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 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계복이죠. 그 밝음을 알지만 욕됨을 지켜서 천하의 계곡이 될 것이다. 예. 밝음은 알지만 나는 그 밝고 뭐 이런 부분보다 좀 어둡고 조금 지저분한 뭐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깔끔을 떨어요. 깔끔을 떤다 해서 조금 뭐 미안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꾸미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꾸민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다시피 자연을 훼손하고 천연의 상태, 생태적 유기체를 훼손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이게 색칠도 하고 종이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플라스틱 뭐 채 이런 걸 만들어내려면 수많은 자연을 파괴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 책 한 권 만들어내려면 나무를 얼마나 베야 될지 그런 걸 생각을 해도 또 이걸 열을 가하려면 석탄을 또 캐서 써야 되고 석유를 캐서 써야 되고 이 정말 많은 자연 파괴의 결과로 이렇게 책이 되어 나오는 거죠. 아이러니죠. 그렇다면 이런 걸 다 버린다면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또 문제죠.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걸 균형을 유지하면서 또는 질서 있고 조화롭고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 문제인 거죠. 사람들은 모두 앞장을 서려고 하지만 자신은 홀로 뒤에 서서 천하의 더러움을 받겠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도가사상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다 앞장서 나는 뒤로 가겠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 있겠다. 2인자가 좋은 거죠. 1인자는 정을 막고 2인자는 편안하고 사람들은 모두 실속을 차리려고 하지만 자신만은 홀로 아무것도 채우지 않으니 감춰둔 재물이 없으므로 여유가 있고 역설적인 말이죠. 감춰둔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전전긍긍한다 그 말이. 도둑이 들면 어떡하나. 창고에서 이 곡식이 썩으면 어떡하나. 전전긍긍.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정말로 그렇지는 잘 모르겠지. 배고픈 것은 걱정이 아닌가. 천천히 행동하지만 낭비하는 것이 없다. 예. 낭비를 안 해요. 무의하면서 인우의 교묘함을 비웃으며, 예, 인우는 교묘한 거죠. 그걸 비웃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무의한다는 말은 자연을 따른다는 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무의한다는 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뜻이 되냐면, 자연을 슬기롭게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무의한다는 말. 이걸 액면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도가사상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죠. 사람들은 모두 복록을 구하지만 나만은 구부려서 온전하기를 구한다. 네. 타고난 그대로를 고스란히 지키면서 살고 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겨우 허물을 면하였다고 말한다. 야, 이거 참 어려운 말이네요. 겨우 허물을 면하였다. 네. 네. 겨우. 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짓을 겨우 면했다. 뭐 그런 정도 의미겠죠. 딴 사람이 비난할 행동은 하지 않았구나. 그 말이죠. 네. 그 증자인가요? 증자가 효로 유명한데 돌아갈 때 그 임종하는 사람들에게 내 옷을 다 벗기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다 벗기니까 다 자들 봐라. 내 몸
어디 하나 상한 데가 있는가를 잘 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나의 육신을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효도이다. 그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네, 그 말이죠. 허물할 데가 없는 거죠. 네. 남에게 비난받아, 남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겨우 하지 않았구나, 그 말이죠. 깊숙함으로 뿌리를 삼고, 네, 뿌리는 깊어야 돼요. 뿌리가 얕으면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리죠. 기강을 삼으면, 간략함으로 기강을, 기강은 간략해야 돼. 기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별이를 말합니다. 그 그물. 수많은 발이 펼쳐져 있지만 그 잡는 부분은 간단해야죠. 그래야 그물이지. 이렇게 쫙 펼치면 내가 딱 잡고 있으니까 컨트롤이 되는 거죠. 간략함으로 복잡한 것을 다스리는 것이 기강이죠. 기강을 세워야 된다. 기강이 무너졌다는 말은 별이를 세운다, 그 말이지. 별이.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간단하게 딱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뭐라 할까요? 요령,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단단하면 꺾이고 날카로우면 부러진다. 아, 참 아이러니예요. 예. 사람들은 단단한 걸 좋아해. 근데 단단한 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잘못 딱 건드리면 부러져 버리죠. 단단한 새는 부러집니다. 잘 부러져요. 그건 당연해요. 단단하면 할수록 잘 부러져요. 그 다음에 날카로우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머리카락 하나에도 이빨이 빠지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나 미묘한. 예. 그래서 명검의 이름 중에 거걸이라는 명검의 이름이 있어요. 거걸. 클 거자에다가 빠질 벌자. 왜 거걸일까? 명검이면 그야말로 저 머리카락도 훅 불면 그 자른다는 그런 검일 텐데, 거걸이라는 이름의 연어는 아마 이빨이 잘 나가서 거걸일 거예요. 거걸. 빠질 벌. 벌, 빠질 벌 잘 생각이 안 나네. 개벌한테 골자인데. 개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잘 빠진다는 말, 이빨 잘 빠진다는 말. 이거 명검의 이름이에요. 거벌. 한자를 잘 안 써보니까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명검의 이름이죠. 이빨이 잘 나가죠. 왜냐하면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칼은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전투용 칼은 뭉툭합니다. 끝부분만 뾰족하고요. 그게 날카로우면 부러져서 못 써요. 전투용 칼은 그래요. 호신용 칼은 날카롭고 실제 전쟁에서 쓰는 칼은 뭉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쇠막대 수준까지라고 생각, 약간 과장하면 그 정도까지 됩니다. 쇠막대로 싸우는 거죠. 그 찌르는 용도로만 끝만 날카로워요. 항상 남에게 너그럽고 사람들을 깎아내지 않으니 지극하도다. 옛날의 위대한 진인입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가 됐는데 5분만 쉴까요? 5분만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